한천층과 북면 베이스캠프로 향하는 길에 사람이 살고 있는 마지막 마을 군사에 도착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97년도, 99년도 여기 두 차례 그 카세트 등반할 때 여기 이쪽 군사 마을에 있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그쪽에 베이스캠프 갈 때 짐 수송, 포터들, 포터 역할을 하면서 짐들도 막 수송하고 그랬었거든요. 야크로 하고. 근데 아마 여기 그때 친구들이 옛날에 그 친구들 아마 있을 겁니다. 아, 나스텐데. 하하, 여시. 이거 뭐야. 나마스테! 나스텐데!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칸체중과에 오면 꼭 만나고 싶었던 메루난 세르파시 집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이끕니다. 오, 빠겨 빠겨 깨워요. 뚝바. 아, 누들 뚝바. 야. 뚝바 부글부글. 누굴 뚝바. 20여 년 전 메르남 세르파시와 먹었던 그 맛이 생각납니다.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의 흔적들은 집안의 보물처럼 비신하게 닦아뒀습니다. 아, 좋다. 데레뿌라노. 야. 20년 만에 만난 메르남 씨는 손녀까지 둔 할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차 한 잔을 대접하겠다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구벌. 약구벌. 뗄감으로 쓰는 재료가 좀 특별하죠. 20년 만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 한 잔을 만들어준다는데 귀한 재료들이 듬뿍 들어갑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캔 소금과 직접 짠 야크 우유로 만든 야크 버터를 동물하는 긴 통에 넣고 힘찬 펌프질로 골고루 섞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티베트 사람들이 즐겼다는 티가 만들어지는데요. 저 소티 따바이 뽀가네? 오, 대박. 이 차는 고산증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느끼한데 고소하면서 아까 소금을 히말라야 소금 돌소금을 넣어가지고 소금 맛이 약간 짜름한 게 맛있습니다. 또한 고산지대에서 채소를 키워 먹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아, 알루, 배추, 감자. 알루, 감자. 무하고 배추하고 고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군사마을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안성맞춤입니다. 아, 야. 좀 작은데 조금 이제 좀 옮겨 씻는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메르남 씨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녹그릇을 사용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이 또한 티베트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네팔 산악지역의 마을은 대부분 티베트 주방과 흡사한 구조를 띱니다. 부엌 한가운데 아궁이가 있고 불을 지피는 아궁이 위쪽에는 집집마다
훈제 고기를 저장하는 장소가 되죠. 약 가르네. 어. 아니 마수. 어. 드라이 가레를 라네. 어. 잘 말려둔 야쿠 고기는 다양한 음식에 육수로 사용하는데 네팔식 칼국수, 특발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고산지대에서는 물이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익히고 조리를 해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면이 퍼지지 않습니다. 오, 도대체 대단해 봐. 엄청 좋았어요. 얼핏 보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매운 칼국수와 흡사하죠. 매콤한 걸 좋아하는 제 식성을 알고 특별히 꺼내놓은 반찬인데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양배추 김치입니다. 아주 시큼 달콤한 게. 야, 김치, 우리 그날 김치 삭힌 거 있죠? 그거 딱. 칸첸중과의 마지막 마을, 군사에서 맛보는 김치의 맛이란 매일 오고 싶어지는 맛입니다. 아빠 비를 할아버지 할아버지 비를 닮은 것 같아요. 나마스테. 온 몸에서 말 빼. 나마스테. 학생들 머리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기요. 손녀가 있는 걸 알았다면 더 좋은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 마침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머리핀 하나가 있네요. 한 30대 중반쯤에 저랑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벌써 50대 후반이 됐으니까 세월이 참 너무나 빠르죠. 근데 벌써 이제 이 우리 중간에 벌써 이내 나시잖아요.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또 딸을 낳았어요. 아, 그 손녀를 손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좋아하고 할아버지 좋아하고. 부시야지. 이봐, 이게 카페트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이거 카페트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정말 운 좋게도 카펫을 만들고 있는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요즘 같은 농한기에는 집집마다 카펫을 만드는 일로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카펫 한 장을 만드는데 약 5kg의 약구털과 8일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미안해, 우리 카페를 못 나봐내다. 이거 깜짝이야. 사실 이렇게 추운데서 바깥에서 야 비틀어 따 또 차 마이라 이 자로 차 비틀어 냅대나 비틀어 냅대나. 야크는 매년 5월과 6월 사이에 배 부분이 털을 깎아 한 마리당 약 12kg의 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리를 아무로 가려 빨는 벌써 고리디는 벌써 형 보다 개리 아니 모래 보니 대래 멀쩡해. 요로 정리 모래 보니 까띠 멀쩡해. 안 찐노 싹래나.
그 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원정대 카츠주가 등반하는 팀들 게스트 버림도 봅니다. 매니 이어세고 샘샘 99월 프라노 프라노 아주.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언어가 점점 이제 사라져가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티베트 전통 현악기인 단엔의 연주에 맞춰 세르파족의 전통춤과 노래를 뽐냅니다. 전통 음악의 멜로디가 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됐다가 들썩들썩 어깨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장이고 우리 포터들 며칠 동안 막 비 맞고 막 또 얼마나 막 고생하고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염소를 잡아서 여기서 맛있게 네팔 스타일 요리를 해서 같이 오늘 지금 먹으려고 지금 요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요리는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법이죠. 또 불을 잘 봐야 됩니다. 불 이거 불 잘못 건드리면 또 이것도 완전히 불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끓기만 하면 끝입니다. 포터들도 잔뜩 기대한 듯 하죠. 냄새 맡아보죠. 냄새. 숙성이 아주 잘 됐습니다. 물을 붓자 뚱바 향이 진동을 하네요. 칸차 중가에서 뚱바 잔의 크기는 깊은 우정을 의미하는데요. 잘 네팔! 잘 네팔! 잘 코리아! 이 시간만큼 모든 게 네팔식입니다. 이게 자기가 위하여라는 겁니다. 위하여. 네팔을 위하여? 이거 서서 먹어야 돼. 빨대로 마시는 술, 뚱바 맛은 칸첸중과 지역의 최고라고 합니다. 됐어, 가죠. 내려왔어. 살짝 맛을 보는데요. 까지 향료가 들어간 네팔식 염수탕은 별다른 반찬 없이도 먹을만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포터들 입맛에도 최고라니 괜히 뿌듯합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히말라야 바람을 타고 이들의 삶이 늘 설레고 희망찬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람을 대게 찬스 오토바이를 상가 에스리 상가 아무도 있나 바르 버게르 이거 비핏 구라를 제 아무리 대는 뻔다 람일로 좀 거리나 하고 타운 들어서 이스토 람일로 바다를 대게 찬스 엑돔 쿠시 라기 칸첸중과의 마지막 날 밤하늘의 요란한 구름대와 숱한 별들이 지나갑니다.